그래서 월요병이 낳고 있어. 최우식이 얼마 전에 SNS에 올렸어. 월요일아 빨리 와 이렇게. 어머. 근데 사람들이 막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어, 웬일이야. 김민정, 윤경입니다. 아, 새해가 밝았습니다. 여러분, 새해가 밝았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우리는 그게 있잖아요, 설날. 그래서 한 달은 새해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, 사람들이. 그렇죠. 아무래도 10월 말, 2월 초까지는 새해라고 봐야 설날이라고 봐야. 1월 말, 1월 말, 2월 초요. 아, 그렇군요. 네네, 10월 오늘... 말. 죄송해요. 아, 올해도 기대가 되네요.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. 네. 요즘에 완전 체감으로는 20% 시청률을 찍고 있다는. 너무나 생각하면 무호해지는. 아, 월요일이 기다려줘요. 와, 월요일아 어서 와. 네네네네네. 그래서 월요병을 지금 고치고 있다라는. 아, 네. 드라마죠. 네. 그해 우리는 아주 그냥 이 삭막해진 가슴이 다시 이렇게 몽글몽글 뭐가 피어오르는 것 같은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이 몽글몽글한 드라마인데 나도 진짜 완전 홀딱 빠져서 보고 있잖아. 이게 연말을 관통하면서 전화의 천국이었었어요. 전화 알죠. 네네네. 알죠. 붉은 끝동. 또... 네. 전화를 보내고 이산을 보내고 사람들이 모두 다 최용으로. 그의 우리는 심지어 넷플릭스에서 지금 1등, 2등, 3등 자리를 계속 번갈아가면서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. 그러니까 지금 업데이트 되면 1등이 됐다가 네. 조금 지나면 2등으로 떨어졌다가 네. 또 이런 네, 상태죠. 주말이 되면 다시 또 1등으로 올라왔다가 이런 상태여가지고 젊은 친구들 뿐이 아니라 나이대를 좀 넘나들면서 다들 그의 우리는 이야기들을 좀 하는 편이라 숫자로 표기되는 시청률은 그렇게 엄청나진 않은데 넷플이 끌어올리고 있는 뷰수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.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 유쾌한 드라마가 없어요. 갯말 차차차가 사실 그걸 이어가고 있었는데 맞아요. 그 사단이 나고 너무 불이 확 꺼져버리고 난 뒤에 이제 그의 우리는이 딱 나왔는데 나이대가 조금 괴리가 있긴 해. 갯말 차차차는 전 연령이 다 볼 수 있었다면 그의 우리는은 어찌 보면 약간 화이팅 로맨스를 회귀하는 복고하는 한 30대 초반의 이야기 요 정도잖아요. 맞아요. 그 주인공들은 29으로 나오고 뭐 거기서도 해가 만약에 바뀌었다고 치면 이제 30인 거니까 근데도 너무 이쁘다. 이야기가 너무 예쁘다. 교복신서부터 나왔어. 아, 게다가 그들이 입고 나오는 그 패션 정말 우리 오늘 그 얘기하려고 했죠. 현실룩. 현실룩인데 어쩜 저렇게 찰떡같이. 왜 찰떡같은 줄 알아? 왜? 개말랐다. 너무 말랐어. 남녀 주인공이 그냥 이건 뭐 인형이야. 둘 다 얼굴도 베이비 페이스에다가 맞아요. 김다미도 그렇고 최우식도 그렇고 얼굴은 어찌나 그렇게 작으면서 귀엽고 우리 사무실에서 많이 보는 것 같은 지나가면서 많이 볼 것 같은 남자친구로 정도인 그쵸. 것 같은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빛나는 거야? 왜 이렇게 예쁜 거지? 너무 현실룩이어서 내 옷장에도 있었던 것 같고 내 남자친구나 우리 신랑의 옷장에도 분명히 있는 옷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룩 들을 계속 소화해주고 있는데 정말 핏감이 약간 다르고 그리고 진짜. 까고 보면 현실적이지 않은 브랜드가 꽤나 있고 그러니까요. 네. 우리가 또 다 조사했죠. 찾아보고 이게 거기 거였어? 네 이렇게. 맞아요 맞아요. 그래서 때깔이 이렇게 달랐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아니 먼저 김다미 룩부터 이야기를 네. 하면 아우 참 예쁘다. 그냥 봐도 사실 예쁘잖아요. 이 룩이 하나의 브랜드로 따지면 르메르 스타일이라고나 좀 할까요? 기본적으로 베이지와 이 브라운이 기본이 된 약간 뉴트럴이 어느 정도 깔려 있고 굉장히 심플하고 모던하고 깔끔한 룩. 깔끔한 룩. 샤트린이 입고 나온 듯한 이 르메르 디자이너 커플 둘이 그치. 이렇게 늘 입고 다니는 듯한 이 느낌인데 아 한국에서도 저렇게 예쁘게 입어줄 수가 있구나. 네. 그냥 셔츠에다가 바지 하나 딱 입고 가방 하나 딱 메고 그래도 저렇게 입을 수 있으면 정말, 참 좋겠다. 정말 출근을 할 때 입을 수 있는 룩으로 진정 소화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안에 니트 같은 거 입고 자켓을 입는다든지 청바지나 회사용 팬츠 같은 걸 입고서는 본인들이 계속 일상생활을 진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한
한껏 주는 룩이어가지고 저희들끼리는 약간 이슈가 됐었던 게 저희 그 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캔캔이라고 미국에서 이제 막 국내에 런칭을 한 브랜드가 있어요. 근데 그게 미국 사이즈들이다 보니까 크겠네. 키가 좀 큰 사람들이 입어야 그 기장이며 핏이 좀 잘 나오거든요. 근데 김다미 씨가 거기서 그냥 심플 니트의 그 청바지를 입었었어요. 그런데 그 청바지의 핏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이거 너무 길어서 국내 웬만한 셀럽들은 참 어울리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너무 샵간지로 완전 아 그녀의 그 다리를 봐. 그 다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요즘에는 드라마가 한번 방영이 되고 나면 그 방영된 드라마 로부터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파워가 있지 그 다음에는 사실 대부분 떨어져요. 그런데 이게 지금 넷플릭스에 들어가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다시 보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판매율의 추이가 변함이 없다라는 그 여인이 들고 나오는 가방도 중간중간 보테가 베네타도 있고 여러 가지 명품 가방들도 있는데 빠흐라고 약간 캔버스 가방 같은 거 들고 나온 게 있었어요. 친구 하자라는 그 씬에 그 가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일하시는 분들이 A4며 모며를 다 때려 넣을 수 있는 되게 큼직한 캔버스 가방을 들고 나와서 와 되게 사실적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룩 중에 하나였었어요. 이거 하나 사야 되겠네요. 또 다 지금 이제 장바구니에 넣고 있어요. 캔캔 아 올해도 계속되나요? 소비를 해야 경제를 살릴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또 좋은 브랜드들은 예, 우리가 예. 또 직접 체험으로 얼마나 좋은지. 김다민 씨가 입은 옷들은 현실에서도 충분히 입을 수 있다라는 평이 너무 많은 만큼 반응들이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붙고 있는 상태예요.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노멀하고 굉장히 현실적인 헤어와 옷과 했는데도 저런 옷 나도 하나쯤 있는데 하는 옷. 그래서 우리가 또 찾아봤잖아요. 아까 아 우리 북연수가 최훈과 같이 납치되어서 산골에 갔을 때 여행 가서 입었던 이 위에 셔켓이라고 셔켓. 부르는데 약간 자켓과 셔켓의 중간 제가 사랑하는 아이템인데 어 그래요 늘 입으시잖아요. 네, 네 맞습니다. 근데 그 찾아봤더니 막스마라 네. 집에서 막 입고 나왔었던 위아래 셋업 같은 약간 트레이닝복? 니트 트레이닝이어갖고 약간 조금 니트 보머에? 니트 바지? 좀 예뻐 보인다 라고 했더니 그 또한 막스마라 그래서 손가락으로 눌러보다가 접었습니다. 우리는 그냥 그 룩과 톤만 카피해보자 라는 마음. 자 여기까지가 이제 김다미 룩이었다면 이제 또 우리 아기아기하고 귀여운 체육 룩으로 그렇죠. 넘어봅시다. 'Cause you